와, 간지 폭풍. 야, 지팡이 빨 아니야 이거 사실? 야, 잠깐 길드 상점에서 팔아요 이거? 어? 파네? 그럼 안 사도 되잖아. 이걸로 사고 안 사도 되잖아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뽑을 수 있나요? 아, 어, 뽑을 수 있다. 아, 길드 상점에서 사면 되네. 어, 나 현질 안 해도 되네. 아, 현질 귀찮아서 안 할게. 이거 얼마나 필요해? 한 11만 마일리지 더 뽑아야 되나? 아, 오늘 코인 버는 날이다. 돈 버는 날이다. 이야, 돈 무려 100만 코인 정도 주죠 이거. 그렇죠? 이야, 돈 버는 날이다. 이거 계속 뽑아, 계속 뽑아. 깡 마일리지로 다 사겠습니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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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딱 17만 5천 개. 야, 마일리지 사용하기. 요런 식으로 35개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만렙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레전더리를 만렙 찍는 거예요. 이야, 35개. 멋있어, 멋있어. 어? 어때요, 여러분들? 어? 현질 1도 안 하고 뽑는 방법. 간단하죠? 자, 야, 얘 능력 왜 이렇게 기냐? 근데? 이야, 마일리지 플렉스라고? 아니, 크리스탈을 쓸 데가 없어요. 이야, 76레벨 달성. 좋아. 간만에 레벨업 하는구만. 능력 한번 보죠. 쿠키 능력. 드래곤 돼지 마법을 사용한다. 능력은 간단하네요. 근데 그 드래곤 돼지 마법이란 게 되게 긴데? 뭐야? 이거 뭐 국어책 읽는 거야? 뭐야? 갑시다. 일정 시간마다 돼지의 힘으로 힘차게 날아오른다. 돼지로부터 생겨난 작은 돌조각들이 마법신으로 모여 돌덩이가 된다. 돌덩이가 만들어지는 동안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면 돌덩이가 점점 거대해지며 점수를 획득한다. 거대한 돌덩이가 완성되면 하늘로 솟아올라 사라지고 쿠키가 마법봉을 휘두르면 바닥을 떨어진다. 여기까지 능력 끝 아닌가? 근데 더 있네.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지면 돼지 파편 젤리가 생성된다. 모든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진 다음 쿠키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바닥으로 빠르게 낙하한다. 그러니까 돌 떨어지고 낙하하는 것까지. 낙하한 곳에서 있던 돼지의 거대한 돌덩이는 사라지고 돼지가 평평해진다. 아, 뭐 평평해진다고? 그럼 막 땅이 막 언덕이 있어도 막 그냥 평평해지는 건가? 레벨업할수록 거대한 돌덩이가 만들어지는 점수 떨어지는 점수 쿠키의 돼지 강화 점수가 증가. 그냥 점수 증가라고 하면 되지 뭐. 어?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펫도 한번 볼까? 어, 펫이랑은 조합 보너스는 드래곤 돼지 마법 강화. 이 강화 안되고 강화되고의 차이도 좀 봅시다 이따가. 뭐 점수 몇 점 증가 막 이런게 없이 그냥 마법 강화네요. 이 친구는 뭐하는 친구냐. 몸을 동그랗게 말아 바닥에 박치기 한다. 일정 시간마다 몸을 동그랗게 말아 박치기 한다. 박치기 한 곳에 있는 장애물은 파괴되고. 아, 장애물 파괴도 시켰었나 얘가? 작은 돼지 파편 젤리를 생성한다. 레벨업 할수록 네, 파편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뭐 별 능력은 없... 아, 이거 나중에 사야지. 저거 개꿀. 자, 용과 착한 걸 깨달았다. 이거 연타를 막 하는 거겠죠 이때? 오, 나는... 자, 오, 멋있어 멋있어. 영상이랑 볼 때 달라. 그래서 쾅! 와, 4500만 점? 일단 뭐 젤리 먹은 것도 있지만, 젤리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일단 4500만 점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대충 뭐 한 젤리 빼면 한 3500만은 되지 않을까? 아닌가? 그 정도 좀 넘어갔나? 아니, 젤리가 많긴 해가지고 정확한 뭐 변신 점수는 모르겠어 아직. 어, 근데 멋진데? 이펙트 미쳤는데 지금? 한번 달려보죠 간단하게. 어어어어! 아, 잠깐만. 아, 이거 빌드예요 여러분들 알죠? 아, 쪽팔려. 아, 이거 이제 내가 이거 돌덩이를 이거 슬라이드 버튼 누르면 돌덩이 커지네요. 돌덩이 커지는 건지 몰랐는데. 근데 이거 변신을 진짜 빨리빨리 한다. 변신을 진짜 빨리빨리 한다. 근데 이게 펫이 막 체력 관련된 펫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거 예티 같은 거 쓸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아닌가? 아니 나 이 패턴. 아, 이, 잠깐 저 패턴 처음이라서. 자,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막 눌러주셔야 되네요. 자, 저 패턴은 처음이라서 이해해주세요. 자, 가보자. 자, 이게 근데 뭔가 장애물이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어이씨
굴덩이 막 눌러 클릭해. 좋아 좋아 좋아. 뭐 이거 한 3번인가 4번밖에 점수를 안 얻는 것 같아요. 막 눌러도. 와 근데 이거 되게 훈련소가 적응이 안 된다. 뭔가 약간 어? 새로운 그런 게 많으니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야 다 끌려와. 어 뭐 자력은 미쳤는데 뭔가? 어 뭔가 되게 멋있어. 근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멋있는데 몇 판 하면 질릴 것 같은 그런 쿠키인데? 어? 몇 판 하면은 좀 질릴 것 같은? 개인적으로 능력은 용가 드래곤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용가 드래곤 처음 나왔을 때가 진짜 막 어? 미쳤어요. I'm fine. 오케이. 자 나는 fine입니다. 갑시다. 아 이거 눌러야지. 돌덩이 크게 해주고 돌덩이 낙하시키고. 아 근데 멋있긴 한데 뭔가 금방 질릴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난 화려하긴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 이 패턴 너무 싫어 저거. 뭔가 재미있는 거 DJ가 겁나 재밌다고? 맞아 DJ가 더 재밌는 거 같기도 해. 솔직히 말하면은 야 이거 붉은 알 같은 거 있으면 한 번 더 변신하겠네 일단은. 어 다이아는 못 찍었어. 붉은 알 같은 거 있어야겠는데? 다이아는 그냥 점수 보면 세 개는 안 되네. 그쵸? 다이아 등급표는 없네요. 루비 1등급도 안 됐구나. 이거 근데 붉은 알 같은 거 하나 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랜드그로 넘어가자.